이른 아침 지리산 산골을 깨우는 노랫소리. 그 소리의 정체를 찾아간 곳은 허름한 기와집인데 곱게 틀어올린 상투머리에 긴 수염, 하얀 한복까지 입은 이 남자, 혹시 도인이신가요? 청정자연에서 살고 있는 청암골 혼장님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아무도 없는 서당에서 서예에 열중하고 있는 혼장님. 한자 한자 공들여 쓰는 것은 중국 유명 문인인 소동파의 적벽부인데요. 공부해야죠. 내가 직업이 학생들 가르치는 혼장인데 공부를 해야죠. 아하, 도인이 아니라 바로 혼장님이셨군요. 혼장님답게 눈 깜짝할 사이에 화선지 가득 촘촘하게 써진 한시 대단하십니다. 오후가 되고 공부를 마친 혼장님이 급히 자리를 뜨는데요. 어디 가시는 건가요? 아, 애들 학교 끝나가지고 지금 데리러 가는 거예요. 구불구불 20km가 넘는 산길을 가야만 있는 학교. 수업이 끝날 시간입니다. 잘 마쳤나? 네. 다녀왔습니다. 잘 갔다 왔나? 네. 그런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타! 일단 타라는 혼장님 말에 차 안에는 10명도 훌쩍 넘는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학교, 중학교까지 거리가 20km인데 내가 하루에 두 번 왕복하는 거예요. 하루 기본 80km. 네. 어떤 때 애가 아프다고 데리러 오라는 등 뭐 이러면은 200km 이상 운전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매일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아이들의 등하교를 담당한다는 혼장님. 이 많은 아이들이 산골에 무슨 일일까요? 자, 모여라, 공부하자. 바로 서당에서 수업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공수. 네. 서당 수업은 예의를 갖춰 훈장님께 절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고 칠판엔 한가득 명심보감이 써집니다. 자활하면은 연우야, 자활이 뭔 말이고? 공자. 자는 공자를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네. 여기 항상 한문에서 자하면은 대부분 공자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왈은 말했다는 뜻이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모두 도시에서 산촌 유학을 왔습니다. 혼장님은 우리의 전통을 가르치고자 서당을 열었는데요. 도시에서도 뭐 생활을 하면은 그 나름대로 또 재미는 있겠지만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다가 더 가치를 뒀기 때문에 그 길을 택했어요. 혼장님이 되기 전 동희 씨는 대기업에서 잘 나가던 포장 디자이너로 일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도시 생활에 지쳤고 결국 아버지처럼 자연과 벗삼아 사는 혼장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바로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은 또 불효령이 떨어지고 이 정도였어요. 엄한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혼장님이 된 아빠 동희 씨. 서당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작 내 아들에게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처럼 늦게 퇴근하고 또 뭐 피곤에 쩔어서 쉬어야 되고 아이들은 학원으로 돌아야 되고 그러니까 가족이 더 못 모일 것 같아요. 더 자주 함께하게 된 가족. 바쁜 도시에서는 갖기 힘든 시간이었죠. 다음 날. 아내 동범 씨의 손길이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가지며 고치며 없는 것이 없는 텃밭. 약 한 번 치지 않은 채소들이니 유기농 마트가 부럽지 않습니다. 직접 다 기르신 거예요? 우리 식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먹여야 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이제 농약 안 친 거 먹이려면 제가 직접 키우는 게 가장 좋죠.
산골 생활을 하면서 자연이 주는 것으로 자급자족하는 부부. 대식구의 식사 준비는 시장을 보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한 20인분 정도 하죠.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적응이 돼서 괜찮죠. 금방 딴 싱싱한 채소들의 정성스러운 손맛까지 더하니 맛이야 안 봐도 상상이 갑니다. 거기에 영양까지 고루 갖춰 웰빙 식단이 따로 없습니다. 밥 먹자! 얘들아! 이리 와 밥 먹자! 식사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집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나물 반찬들. 하지만 한마디 불평 없이 받아드는데요. 맛있나? 배고팠지? 네. 헤이디도 배고파서 너무 맛있는데. 헤이나, 나는 육만 먹어. 천천히 먹으라. 아이들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바로 잡아주는 게 제 교육 목표인데 여기 와서 식습관이나 이런 습관이 바뀌면서 편식 고치고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는 거니까 무엇보다도 기분이 좋죠. 먹을 수 있는 걸 왜 그래. 영양분을 뭘.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먹었던 건 아니겠죠? 정말 싫었어요. 먹기 싫었어요. 반찬들이요? 네. 왜요? 맛없으니까요. 오기 전에는 이런 거 안 먹었는데 여기 막상 오니까 맛있게 느껴져요. 서당 생활로 인스턴트에 길들여진 아이들의 입맛까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아빠. 취침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이 잘 준비해 한창인데 그런데 아이들이 자는 곳에 이불을 들고 나타난 훈장님. 아니, 훈장님도 여기서 주무세요? 네, 여기서 자요. 어, 왜 짐을 들고. 애들하고 같이 자요. 애들하고 항상 잠 같이 자요. 자기 전에 잠깐 한 번씩 보면서. 집에서는 아무 때나 보던 TV도 서당에서는 잠시 뿐. 후계자. 예. 내일 날.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가면 쓰고 누군지 알아만 찾는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얘네들도 토너먼트 쪽 토너먼트 식으로 애들한테 배우죠. 나는 연예인 누구가 누군지 몰라요. 또 애들이 가르쳐줘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금방 또 해놓고 하루 지나고 나면 다 잊어먹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서서 공감하고자 늘 노력하는 훈장님입니다. 다음 날 주말을 맞은 서당의 아침. 야, 뭐 해봐. 아침부터 아이들을 불러 모으는 훈장님. 또 수업이 시작되나 싶었는데 토요일이고 하니까 날씨 햇볕도 났지? 네. 지금 이제 계곡 갈 거야. 지금부터 준비를 해라. 계곡 소리에 마냥 신이 난 아이들. 날씨가 좋은 주말이면 이렇게 산과 계곡에 자연 체험을 떠나는데요. 시원한 계곡물에 일주일의 모든 스트레스를 씻어냅니다. 한편 훈장님은 아이들에게 보여줄 물고기 사냥에 나섰는데 잠시 후 훈장님의 그물에 뭔가 잡힌 모양입니다. 큰 민물고기가 두 마리나 잡혔습니다. 아니, 물려가면 잡으세요. 실력 있잖아요.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민물고기들을 그물 하나로 척척 잡으시는 훈장님. 아이들은 그저 신기합니다. 오래 만든 순간 그게 껍지야, 그게. 껍지. 아, 동그란 점이 있지, 그지? 네. 이게 있으면 껍지야. 실한 물고기를 보니 괜한 욕심이 발동하는 아이들. 한 마리만 구우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게 죽으면 안 돼요? 너가 이거 죽이거나 먹는다 그러면 고기 안 잡아줄 거야. 한번 보고 살려줘. 어이요. 이렇게. 물고기를 놓아주는 것에도 훈장님의 교육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안 돼요.
살려준 물고기나 우리나 똑같이 자연에는 동등한 입장으로 이 자연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조급함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자연. 훈장님은 각박한 도시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값진 경험과 이 자연의 이치를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현재 있는 우리 아이들이나 또 앞으로 들어올 아이들과 함께 그냥 건강하게 항상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